이때 배우의 필모도 좀 단단하게 만들어진 것도 이때인데요. 데뷔작 이제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이후에 10년 만에 첫 주연작이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요게 아 요게 또 대박이 났어요. 요 작품이요. 네. 반응이 네. 엄청 좋았어요. 제가 엄청이란 말을 진짜 엄청 잘 쓰네요. 네. 각자 그런 쓰는 네, 말들이 있어요. 네. 괜찮아요.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좀 수위가 좀 높은 씬들이 좀 많아서 다들 좀 말렸어요. 굳이 해야 되느냐. 지금 너 이렇게 인기 많은데 이 모든 너의 지금 인기조차 없어질 수 있다. 저도 좀 두렵긴 했는데. 근데 결정을 하신 이유는? 저는 너무 다시 영화가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지가 너무 가수 쪽으로 굳어져서 작품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결혼 미친 짓이다는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 담고 있는 얘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엄정화 씨의 30대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작품이다. 나 선 봤어. 어떤 사람인데? 의사야. 드디어 찾았구나. 그렇게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30대 이제 그때가 결혼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는 시기예요. 아, 그렇죠. 그때는 예. 다 그랬어. 그렇죠. 30대 초반이면 그런 때죠. 예. 했어야 되고 노처녀라고 그러고 그럴 때였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런 단어 잘 안 쓰지만 예. 그때만 해도 서른이 넘어갔는데 결혼을 이제, 안 해? 예, 그런... 노총각, 뭐 노처녀 이런 단어를 예. 사용했었죠. 그치? 너무 애긴데 예. 다들 고민을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 사랑 있는 결혼이냐. 평생을 가야 되는데 사랑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돈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사랑이 없는데 막 이런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 그런 영화였고 그 이후에도 엄정화 씨가 배우 엄정화는 어느 한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역할을 소화해낸다. 싫어! 그렇게 살기 싫어. 그렇게 못돼. 당신 꿈만 꾸미고 내 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어떤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야 여러 개 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지금 하는 거 잘해. 네가 굳이 뭐하러 해? 이걸 뭐하러 해? 야 지금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용기. 아 그거 참. 그래서 사실 가수 활동과 배우 활동을 같이 하는 거가 그렇게 서로의 커리어에 그렇게 도움을 주진 않아요. 근데 사실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시도조차 안 하고 안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맞아요. 있다면 예, 시도를 하고 시도를 하고 엄정화의 파트 3로 한번 3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 음악 주세요. C.I.S.C.O 미친 듯이 춤추며 네가 때론 뜨던 디스코 TTTDDISSSSCO TTTDDISSSSCO 아, 이 노래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거 녹음해가지고 샘플링 해야겠다. TTTDDISSSSCO SSSCO 야, 이때도 헤어스타일부터 파격적으로 핑크색 옷을 입고 나 그때 엄기뉴였는데 우리 그 정용돈 씨가 돈기뉴로 아, 맞아 예. 진짜 너무 느끼했어. 아 너무 웃기네요. 아니 이게 저 디스코 이 노래를 내면서 좀 걱정이 좀 많으셨었다고. 주변에서도 뭐 툭툭 지나가는 얘기로 아 뭐 이제 예, 뭐 댄스냐 지금 또 아직도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때가 나이가 이제 38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마흔을 목전에 앞두고 이거 어떠셨어요? 그거는 괜찮다. 네, 그게 괜찮죠. 마늘 목전에 앞두고. 근데 뭔가 계속 내가 무대가 좋고 무대에 항상 올라가고 싶고 그랬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둬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디스코를 내기 전에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곡들을 좀 음악적으로 엄청 변화도 주고 그런 시도를 많이 했어가지고 대신 음악 판매량은 엄청 저조했고
막 순위에서 사라졌던 그래서 다시 대중분들이 저희 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알겠다. 싶다. 그래서 이제 만든 곡이에요. 이게 그 디스코가 발표된 2008년은 엄정화 씨를 필두로 한 여성 가수들의 황금기이기도 한데요. 진짜 들어갈 틈이 없는 이거 보세요. 서인영 씨의 신데렐라도 그랬죠. 아, 신데렐라. 이게 특히 원더걸스도 노바디. 와, 노바디. 와, 이때가 난리난 해요. 이효리 씨의 유거걸. 아니, 나 할 말 있어. 뭐요? 그때 진짜 내가 오랜만에 진짜 1위 탄환을 목전에 두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정말 대중적으로 정말 다시나 1위를 하고 싶다. 네. 근데 이효리가 그 주에 나왔는데 1위인 거야, 1위인 거야. 아니, 왜 걔는 일주일만 더 있다 나오지? 아, 뭐가. 그랬는데 어쨌든 바로 1위를 해버리는 거야. 나 1위 못했어, 그거. 아니, 근데 진짜 디스코도 대단했지만 유고골은 더 대단했어. 유고골 너무. 유고골. 대단하긴 했어.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뭐, 뭐. 이때 그 사실은 이효리 씨가 엄정화 씨를 좀 찾아갔다고 해요. 어, 효리도 이제 그때가 30대가 되는 시기. 어. 그래서 나도 이제 마흔이 되는 시기였어서 만나서 서로의 그 나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나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죠. 근데 내가 지나왔던 거고 내가 그때 효리랑 똑같이 고민을 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뭔가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엄정화 40대 이거를 네이버에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나오더라고. 디스코가. 디스코가 딱 언니, 39대. 너무 어린 거야 언니가. 그러니까. 근데 언니 그때 안 어리다고 생각했죠? 나 걔 늙었다고 그러니까. 생각했지. 당연하지. 근데 그 당시엔 그 생각이 안 들어. 야. 좋다 언니 생각. 실제로 이런 그 나이대의 어떤 고민 이런 고충 나의 고민들을 얘기할 수 있는 선배가 이게 사실 요즘 우리 가요계나 연예계에 그 선배님들이 많이 안 계세요. 맞아요. 예. 사실 효리 씨 누가 봐도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늘 당당하고. 맞아요. 예. 늘 어디 가서도 예. 진짜 멋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스로의 고민을 예, 사실 엄정화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좀 여기서 알았거든요. 진짜. 네. 예. 근데 효리도 용기 있게 이제 고민을 얘기했던 것 같고 저보다 더 많은 중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효리의 인기는 진짜 더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뭐 얘기하면 또 뭐 네. 난리 나죠. 또. 근데 또 제가 마흔이 됐을 때 30대가 되는 효리를 볼 땐 아직 너무 애긴 거예요. 제가 30 되는 해에 몰라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자꾸만 이제 잡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 30대다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 아무렇지 않은데.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예전은 더 심했던 거예요. 더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사실 30대는 좀 20대 초반을 보는 눈빛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더 심했으니까 아마 굉장히 고민이었을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요리 씨도 또 그런 고민이 또 분명히 또 있었는데. 근데 내가 볼 땐 너무 또 애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아. 더 갈 수 있어. 얼마든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왜냐면 제가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놀림원이 프로그램에서 누나하고 예,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연을 맺고 함께했지만 다시 노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으셨다 그래요. 네. 예. 그 디스코 앨범 이후에 이제 네. 그 갑상선 수술하면서 그렇죠. 예. 목소리가 거의 8개월 정도는 이제 소리를 못 내고 사실 몰랐어요 그 전에. 몰랐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까 봐 진짜 숨겼어요. 그래서 그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될 때 공포는 엄청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환불원정대 때도 목소리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힘들었고 재석 덕분에도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더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누나는 그래 재석아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이거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그래서 연습을 정말 또 그 당시에 열심히 하셨고, 예. 지금도 뭐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진짜 엄정한 누나한테도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이유가 그런 거죠. 예. 나도 너무 감사했죠. 아니. 학원비도 끊어주고. 아니에요. 어휴. 누나가 뭐 예. 돈이 없으셔서 안 끊어주겠어요. 아니 이제 정말 좋더라고. 난 누가 아니,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뭘 끊어준 적이 없거든. 그냥 학원을 끊어주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인 거고. 맞아요. 그 보약도 좀 주고 막 그래서 나 진짜 너무 누나 그래서 저 진짜 저희 집에 엄정화 패딩이 있어요. 아 그래요? 누나가 주는 그거 왜 안 입어? 아 제가 그거는 내가 누나 아껴 입어 진짜. 진짜 입어? 아 진짜 당연하죠. 외출할 그거 저도 입어? 있고 경은이도 있고 그 우리 집 엄정화 패딩이에요. 같이 입을 수 있는. 예, 엄정화 패딩. 진짜 멋있어요. 그게 그리고 색이 그거 좀 진짜 너무 너무. 저도 멋있어요. 궁금하네요. 예, 엄정화 패딩 제가 한번 겨울에 보여드릴게요. 새 옷도 선물해 줄게. 아 정말요? 예, 엄정화 패딩이 왔어요. 저희 집에 걸려 있답니다. 예. 꼭 다시 노래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 노래 부르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내가 포기하고 이제 가수의 길을 그만뒀다면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끝을 내고 싶진 않았어요. 다시 앨범을 꼭 만들고 싶었고 마지막 인사를 하더라도 무대에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무대를 꼭 갖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라지듯이 없어지는 거 말고 내가 해내서 무대에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아, 또 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얼마나 그동안 또 우리 엄정화 씨가 노력을 얼마나 하셨을지. 제 시간이 너무 그렇게 끝난다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꿈을 쫓아왔던 제 시간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이 좋아지고 있고 뭔가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연기를 하고 할 때는 정말 다 극복했거든요. 근데 가끔 댓글을 보면 목소리가 떨린다, 약간 목이 아픈가 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제 목소리가 이제 이렇다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냥 제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어떨 땐 내 목소리가 갈라질 때 나 왜 갈라지지? 이렇지 않았는데 매 컷마다 매 한마디마다 물을 마시고 목소리 가다듬고 했어야 되니까 노래할 때도 노래가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 이게 왜 안 되지? 내가 항상 내던 소리인데 해서 예전하고 자꾸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감추려고 생각하면 이게 더 안 좋게 느껴지고 저 스스로도 계속 움츠려들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내 목소리는 이렇게 특색이 있어 아니면 이건 나야 라고 받아들이면 너무나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나이 듦도 그렇고 이게 나야 한마디도 말을 못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도 편안하고 제 마음도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뭔가 사실 저 스스로에게도 한 몇 년, 최근 몇 년이 조금 침체기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닥터 차정숙을 하면서 다시 또 느꼈던 건 아, 좋은 시간은 언제든지 올 수 있구나.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희망을 놓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한 진짜 60이 넘어서 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렸을 때는 진짜 가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그 시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고 힘들다고 느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6살 때 돌아가신 아빠? 희망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막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지?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지나오면서 정말 잘 준비하고 잘 준비돼 있으면 언젠가 정말 좋은 이야기가 좋은 선물처럼 오는구나 볼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이 참 좋습니다.